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번 주 캐스트 제목은 로또예요. 왜 로또인지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겨울에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했었던 커리큘럼 표에서 어떤 강의가 완강이 되고 어떤 강의가 진행 중인지 또 어떤 강의가 앞으로 개강을 할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 소통이라고 할까요? 커리큘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자, 개념 강의에 해당하는 가장 선생님의 메인 강의인 개념 에센스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완강이 된 상태이고 시험 대비로 매번 사용할 수 있게끔 세컨 찬스라는 강좌명으로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각 과목을 10강으로 압축 정리해 놓은. 왜 세컨 찬스냐라고 한다면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허점이 생길 수 있어. 놓쳤을 수 있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수 있어. 그런데 시험을 보고 경험이 쌓일수록 아, 내가 이 파트에 개념적 허점이 있는 것 같아라고 뒤늦게 느껴졌을 때 그때 다시 가장 시즌 1의 볼륨이 큰 개념 강의로 돌아가기 힘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는 선생님 수강생들도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한 다음 시험 대비에 압축 정리가 된 세컨 찬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 강의를 개념 에센스와 10데이즈 개념 완성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평 대비 때도 세컨 찬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개념을 다시 다 공부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세컨 찬스까지 세컨 찬스에 확통이 없어서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이 왜 우리 확통은 세컨 찬스가 없냐라고 선생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확통까지는 만들지 못했어요. 확통은 원래 볼륨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살짝 미안하니까 더듬죠. 원래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출 100선,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대표 100문제, 다른 모든 기출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핵심이 되는, 핵이 되는 이라고 표현했더니 조교들이 혹하는 문항들만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조금 맞는 말이에요. 각 문항들을 분석했을 때 기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이 되는 문제들을 뽑으면서 그 핵이 된다라는 건 동시에 수험생들이 실제 난이도 대비 헉했던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문제들, 진짜 심도 있게 바닥까지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들, 로 대부분 구성을 하다 보니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 기출 100선이 풀어봤을 때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주로 준킬러 킬러로 구성이 되다 보니 나는 아직 기출 100선이 잘안 풀려라는 사람들도 그런 수험생들도 안 풀리는 걸 끝까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안 풀리는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적 허점인지 또는 조건 해석에 대한 허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핵이 되는 혹하는 기출 100문항을 총정리해주는 기출 100선은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6평 대비로 사용하시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6평이 출제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개념과 소재가 한 번씩은 싹 지나가게끔 라인업이 돼 있는 거고 선택 과목은 지금 선생님이 촬영 중에 있어요.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6평 대비에 지장이 없게끔 미적분과 확통을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N제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전에, 모의고사로 완벽히 넘어가기 전에, 기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킬러만 한번 모아서 기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여름방학 이후가 될 텐데, 그때쯤 기출 1호 2230. 강좌명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아주 직관적으로 기출 1호 2230은 여름 이후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출의 마지막 강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N제는 전부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개강을 하는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 1. 작년에는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마지막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었고, 전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대비 준킬러 문항들을 모의고사로 볼수 있게끔 하프 모의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살짝 땡겨서 6평 대비로 하프 모의를 연습할 수 있게끔 사실 킬러까지 가게 하는 힘은 준킬러잖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전에서의 성적을 결정하는 건 준킬러거든요. 근데 이 준킬러를 읽었을 때뭘 출제 의도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기출문제집이나 N제 문제집들이 단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단원 안에 놓여져 있음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출제 의도들, 거기에 의지를 해서 푸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속에 놓여진 준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넓은 범위에서 단원부터 내가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개념을 출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조건을 해석하는 힘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킬러를 잘 풀어야 그 뒤에 숨어있는 킬러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N제를 따로 단원별 N제로 만들지 않고 실전 감각을 함께 길러줄 수 있게끔 13, 14, 20, 21, 그리고 28, 29 가장 여러분들이 피하고자 하는 준킬러 문항의 6문제를 세트로 한 모의고사로 하프 모의로 5회를 제작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이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5회 제작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수험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고 선생님 5회만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라는 그런 요청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작년 하반기에 선생님이 오르세 이름으로 N제를 처음으로 제대로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모의고사고 그래서 5회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6평 대비로 5회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 이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킬러를 실전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준킬러에 꼭 나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핵심 주제들이. 그 핵심 주제가 각 회차에 뿌려져 있어. 그래서 반복적인 주제가 영혼 없이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오해를 다 풀어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한 번씩은 지나갈 거야.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N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사실은 개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정역과 공역과 치역의 정확한 인지인데 그런 것들을 역함수의 축을 바꾸고 보는 방법 이 모든 것들 준킬러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각 회차에 하나씩 뿌려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원별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어떤 약점들이 이 준킬러 하프 모의를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인 이 하프 모의고사 형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각 단원의 약점이 보완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평 대비로 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킬러만 모아놓은 기출 15230이 여러분들에게 개강이 될 때쯤 같이 개강을 할 킬러 스팟 모의고사이고 그리고 실무로는 3월 대비 천우신조 이미 개강했고 완강을 했고 아마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 진짜 선생님이 영혼을 가득 담았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6평 대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2회로 개강을 하는데 그 2회 모의고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3평 대비 천우신조 1회를 추가하는 것도 추천해요. 저 안에 저걸 딱 한 회 제작했기 때문에 그 한 회 안에 온갖 걸 다 담아놨거든. 여러분들이 아마도 3평 대비 천우신조부터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까지 3개를 연습한다. 그러면 그 안에 6평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가 3평 대비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공통 과목은 어차피 전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극한급수 또는 경우의 수 쪽을 아주 딥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6평 대비에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시즌 2는 하반기에 9평 대비로 그리고 수능 대비로 3회차씩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표를 보니 이걸 여러분들에게 띄워주고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매주 스튜디오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줄 캐스트를 매주 찍는 이 시기 시간도 벌써 12월 1, 2, 3, 4, 4개월 이상 지나고 있네요. 이러다 보면 어느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아, 벌써 수능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내일이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이렇게 졸고 있을 때야? 라고 얘기하면 다들 선생님! 막 이렇게 마치 선생님이 가슴에 화살을 꽂은 것처럼 막 상처받은 척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일이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5주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수능이 아니라 6평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직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노력은 내 인생을 통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
수능 성적도 당연히 바꿀 거고. 그래서 아직은 너무 많은 기회가,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일이 수도 없이 새털같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2주 전에 6평 대비 7주 전략을 올려줬었어요. 7주 전략은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수험생들 또는 N수생들을 기준으로 내신 휴강 시작하는 순간부터 6평 전까지 7주간의 계획을 올려줬었어요. 공지사항에도 올렸고 캐스트에서도 올렸었는데,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내신이 이제 끝나고 6평 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 우리 6평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는, 또 한번 6평을 시작하는 이제 후발대라고 할까요? 선발대가 있었다면 후발 주자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6평 대비를 스타트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6평 대비 5주 계획으로 살짝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내신 대비하느라 6평 대비를 거의 못했어. 괜찮아요. 6평 대비는 대부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하는 주차는 거의 4주예요. 그 앞에는 워밍업처럼 하는 거고, 내가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제대로 시즌 1에 공부를 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앞에 한 3주라면 제대로 아주 진하게 6평 대비를 내신처럼 공부하는 기간이 4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을 잡고 다음과 같이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수능 특강 해결하시면 되고, 6평의 수능 특강이 훨씬 반영이 많이 돼, 수능보다. 그래서 지금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어차피 한번 풀어야 되는 연계교재 지금 풀어라 라고 이전 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능 특강 병행해서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으로 약 3주에서 4주 정도 끝내주시고, 그리고 스팟 모의고사 천우신조가 5월 4일 입고가 되고 아마 주말쯤 개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스팟 모의고사와 천우신조를 공부할 때 나는 아직 하프 모의든 풀 모의고사든 이 실무를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모의고사는 그 문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점을 발견하게 하고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영혼을 한가득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평가원 5년과 S컨텐츠 5년이 합쳐진 엄청난 경험들이 거기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최고난도 문항으로 변신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막힐지를 정말 잘 아는 상태에서 현장의 모든 노하우를 잘 녹여서 여기다가 거의 막 액기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한 문항 문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게 하는 모의고사가 돼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꼭 본인들의 허점을 발견하고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을 다시 압축해서 머릿속에 띄우는 과정으로 세컨 찬스, 그리고 평가원 기출을 통으로 풀어보는 것. 작년 수능, 작년 9평, 작년 6평, 지금 6평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똑같은 부분을 골라서, 공통은 어차피 통으로 풀면 되겠죠. 시간을 실제 100분보다 조금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봤던 기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평가 모의고사를 통으로 풀어보는 것. 이게 7주 계획과 거의 유사하지만 계획을 조금 뒤로 당겨서 5주 안에 해결되도록 만들어놨으니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 5월에 막 빨간 날이 있잖아. 학원 휴강도 있을 거고, 그런 날들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끝내버려야지. 실제 선생님 수강평 보니까 3주 안에 하라고 했던 이 개념 에센스 2회 독을 1주 만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기존에 다른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개념 에센스를 들어봤더니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이 합쳐져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다. 이걸 1주 만에 완강했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과목 하나를 1주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표로 제시하는 바이니, 이것을 참고해서 6평 대비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개념만 복습할 거야. 기출만 풀어볼 거야. 또는 모의고사만 연습해볼 거야. 치중하지 마시고 개념부터 기출, 모의고사까지 빈틈없이. 내 6평 위에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5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2등급 이하인 분들은 이 두 번째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이 캐스트의 제목이 로또였는지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한 그 초에 내걸었던 어떤 그 멘트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문구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나는 19살에 로또가 돼줄 거다라는 그 아주 예, 좀 부끄러운 그런 멘트를 수강생들에게 했었습니다. 나는 19살에 로또가 돼줄 거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이 로또 그림을 방금 천우신조 OT 안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도 있는 이야기지만 아마 캐스트로 먼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로또를 선생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로또가 아마 성인들만, 미성년자는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또를 살면서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는 로또를 장난으로라도 안 하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물론 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로또가 될 확률이 우리가 지구상에서 번개를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회사를 다녔을 때, 회식하고 이렇게 회식이 끝나고 나올 때, 그 회사 선후배들이 야, 이번 주 로또 안 샀지 않아? 우리 로또 사자. 막 편의점에서 다 같이 로또를 사는 그런 어떤 시간에도 그 타임에도 아, 저는 안 사요. 그냥 이러고 피했어요. 굳이 꼭 피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어. 왜 그랬냐 묻는다면 로또를 하면 선생님은 너무 내가 로또가 될것 같은 거예요. 로또를 하면 로또가 될것 같대. 근데 나는 로또가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한테 온다면 내가 갖고 있는 사실은 더 소중한,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잃어야 하지 않나. 그걸 잃는 게 나는 더 싫었기 때문에 로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너왜한 번도 로또를 안 해? 라고 물으면 난 로또가 될것 같아서 안 해.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인가 뭐 이렇게 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이런 사주가 로또가 되는 사주다.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 느낌이 맞았구나. 나는 로또를 하면 자칫 될지도 몰라.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주변인들이 네가 하기 싫으면 너가 로또를 해서 그걸 나한테 주면 되잖아. 너는 하지 마. 내가 가질게.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장난으로라도 로또를 해보지 않은 이유는 그첫 번째는 로또가 정말 될것 같아서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런 행운을 그큰 돈, 그것도 어쩌면 인생의 행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행운을 나의 노력, 나의 열심기가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받았다가는 더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난내 인생이 로또일 거야라는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로또가 되면 되지, 내 인생이 나한테 로또야. 근데 로또 이렇게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걸 잃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로또를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로또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와 만나는 수험생들이, 나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이, 그게 모의고사 한 해가 됐든, 또는 개념 강좌 하나가 됐든, 또는 어떤 기출 해설에 딱한 문항의 해설 강의가 됐든, 나와 그 스치는 그 짧은 인연이든, 긴 인연이든, 나와의 그 만남이 어쩌면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 그 우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나를 만든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나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을 되돌아보면 어떤 결정적인 한 순간에 의한 누군가의 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결정적 순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나의 어떤 한 문항에 대한 해설, 나의 강의, 나의 모의고사 한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공부의 방향성을 살짝 바꿔놨어. 근데 그 살짝이 그 방향으로 쭉 갔을 때에는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만들 때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거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건의 순서가 위아래 바뀌어 있다라거나 또는 전혀 개념적이지 않은 그냥 문제나 강의가 멋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안 되는 그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는 되게 큰 그런 강의할 때 신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압박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동시에 좋은 방향으로 내 강의가 나의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19살 또는 N수생들도 많죠. 수험 생활에 로또가 되는
내가 그 정도의 큰 행운이야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의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또라는 캐스트에서 사실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은 살 거고, 아직도 너무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시작도 하기 전의 그 연령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로또 사지 말고, 확률이 너무 낮은 로또 사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을 로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로또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유평 대비로 선생님 커리큘럼 중 어떤 강의를 이용해라, 사용해라,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중간 보고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캐스트를 촬영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근근히 어쨌든 캐스트 하나를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역시 선생님이 매주 찍는 캐스트 촬영 시간 12시 10분 전. 그럼 오늘 12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가 돼서 우린 모두 아주 행복합니다. 선생님 이제 퇴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 이거 아까 커리큘럼표에 있는 중킬러 스팟이나 초등신조 개강하면 또 개강을 알리는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공부하는 걸로 약속하시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